안녕하세요, 도영이에요. 제가 이번에도 후기 영상을 찍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봄이 오고 있으니까 좀 샤랄라한 봄 신상 위주로 제가 구매를 해봤습니다. 서론을 생략하고 바로 뜯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저번에 가위로 뜯는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답답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칼로 벌써 막 봄이 온 듯한. 제가 산 것들을 살펴보면 먼저 어봄니 라운드넥 니트 핑크색. 이게 어봄니는 어차피 봄엔 니트의 줄임말이에요.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. 이것도 역시 어봄니 가디건 베이지 색상. 이거는 쫙 빠진 커팅 스키니 블루 소프트 캔디 맨투맨 아이보리 색상입니다. 자, 이제 제가 이 옷들을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입고 있는 옷까지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것도 역시 소녀나라에서 팔고 있는 하리밤 맨투맨이라고 하는데요. 이 맨투맨은 12,000원인가? 가격이 엄청 쌌었는데 이제 그 가격에 비해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제가 꼭 색상별로 다 구매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기본 맨투맨이에요. 이제 이런 재질 같은 것도 굉장히 쫀쫀하고 원단 자체가 그냥 일반 허접한 맨투맨이 아니라 좀 좋은 재질을 쓴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좀 색깔도 흰색, 핑크, 검정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입기 좋은 그런 색상들도 많고 약간 노랑 이렇게 밝은 봄에 입기 좋은 색상들도 많아가지고 아 진짜 이거는 꼭 사야 된다 생각을 했었어요. 자, 그러면 설명은 됐고 이제 이 옷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짠! 먼저 쫙 빠진 커팅 스키니 블루랑 소프트 캔디 맨투맨을 입고 왔어요. 먼저 맨투맨부터 살펴보면 이게 전체적인 핏이 이렇게 가오리로 되어 있거든요. 그리고 여기 영어가 이렇게 쭉 써져 있어요. 이게 딱 봤을 때 하나도 안 밋밋하고 귀여운 그런 느낌의 맨투맨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아이보리라서 비침이 살짝 있어요. 근데 뭐 이거는 안에 흰색 이너를 입어주시고 입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쫙 빠진 커팅 스키니를 보면 이게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요.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되게 청바지치고 엄청 쫀쫀하고 그렇거든요. 그리고 여기 이 커팅이 되어 있어서 흰 색깔 기본 티셔츠 하나만 입고 이 바지를 입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. 그 다음은 어봄니 라운드넥 니트 핑크 색상입니다. 먼저 이 니트도 봄용 니트라서 살짝 비침이 있긴 해요. 이게 전체적으로 얇긴 해도 되게 짜임 자체는 엄청 촘촘하고 단단해서 잘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. 그리고 이게 어깨선이 살짝 내려와 있고 이제 목 부분이랑 소매, 여기 밑단 이렇게 주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의 니트예요. 근데 전 개인적으로 봄이니까 이런 테니스 스커트랑 같이 매치를 해도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예쁜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어봄니 가디건 베이지 색상입니다. 저는 이 가디건을 되게 이렇게 딱 펼쳐서 봤을 때보다 이렇게 실제로 입으니까 훨씬 더 핏이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물결 라인이랑 이렇게 전체적으로 핏이 좀 박시해서 이렇게 입었을 때 이것도 역시 좀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 것 같고 이게 소매가 살짝 길긴 한데 그래도 뭐 이거는 몇 번 접어서 입으면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같이 코디한 옷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거는 어봄니 단가라 니트랑 쫙 빠진 베이직 스킨이에요. 이제 이거 두 개 다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새 좀 자주 입고 다니는 그런 옷들입니다. 짠! 이렇게 후기 영상을 다 찍었습니다. 이제 제가 영상을 끝내기 전에 소녀나라에 너무 예쁘고 많은 봄 신상들이 올라와서 아 도저히 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을 위해 소소한 팁을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진짜 별건 아니지만 뭐 모델들이
본인이 직접 피팅한 옷을 업데이트 되자마자 구매를 해서 뭐 후기까지 썼다 하는 제품들은 정말 좋은 상품들이에요. 이제 뭐 이런 팁들이나 다른 분들의 후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참고를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은 쇼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안녕.